안 사귀는 게 이상한 세상이다. 머리가 쓰레기네. 아니 나 아무 말도 안 했어. 안녕 얘들아, 오늘은 연애 얘기 해보려고. 나는 미팅을 해서 커플이 된 케이스인데, 그 미팅이 내 처음이자 마지막 미팅이 된 거였어. 근데 아직 모르지 않나? 너 진짜다. 사실 미팅으로 만난 케이스 중에서 오래가는 경우는 내 주변 기준에서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아. 오히려 자연스럽게 만난 애들이 조금 더 뭐 성격도 서로 안 상태에서 만나다 보니까 조금 더 오래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. 내가 뭐 자만추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, 아무튼 나 지금 과시씨를 하고 있고 지금 여자친구랑 새내기 초반에 만나서 지금까지 3학년까지 잘 사귀고 있으니까 진짜 오래가고 있지. 처음에 이제 동기들 아는 자리가 엄청 세터잖아. 그치? 세터 때는 서로의 존재만 알고 있었어. 왜냐면 서로 알 수밖에 없었거든. 그냥 알 수밖에 없어? 나를 다 알 수밖에 없었어, 사람들. 그냥 안녕하세요, 뭐 김영현입니다 이러는데, 안녕하세요, 저는 뭐 병아리 김영현입니다. 어느 날 이제 학교 끝났는데 집 가는 방향이 같은 거야. 자연스럽게 번호 교환도 하고 막 연락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좋아지더라고. 주위 사람들이나 막 친구들 보면은 진짜 다양하게 사귀더라고. 막 소개팅 어플로 막 사귀는 사람도 봤고. 아, 제일 특이한 거 에타 있잖아, 에브리타임. 에브리타임 쪽지로 막 진짜? 만나서 사귀는 경우도 봤어. 어떻게 연애는 뭐 사귀는 방법 진짜 다양하구나. 안 사귀는 게 이상한 세상이다. 공격하세요 이 기만자. 농담이고, 대학생이 되면 이렇게 사귀는 루트가 많다. 자기가 이제 연애하고 싶으면은 연애할 가능성이 높아진 세상이다. 네,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나는 꽂혀야 되는, 딱 보자마자 내가 꽂히면은, 아, 내가 저 사람 옆에 계속 있고 싶다, 곁에 있고 싶다, 이런 생각이 들어. 근데 오빠가 그렇게 꽂혔는데 그 사람은 오빠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떡해? 내가 노력해야지. 거의 다 그렇던데. 이건 짤! 나는 보통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정도? 일반적으로 데이트할 때는 보통 밥 먹고 카페 가고. 그치? 쇼핑 데이트할 때는 쇼핑하고 밥 먹고 카페 가고. 맨날 똑같아. 밥 카페? 카페 밥은 안 돼? 밥 카페지. 아, 근데 그런 적 있어. 카페 밥 카페는 있어. 진짜? 테마 데이트, 고궁 데이트 같은 거 있잖아. 한복 입고 하는. 아, 한복 좋아. 데이트. 교복 입고 놀이공원 가고 약간 이런 거? 고등학교 때보다는 확실히 대학생이 막 알바도 하고 뭐 하다 보면은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니까. 이게 좀 있지. 기념일이나 또 좋은 날 같은 데는 막 좋은 식당을 간다거나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간다거나 그렇게도 하는 것 같아. 대학생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좀 있기는 해. 미성년자의 제한이 풀리잖아. 그러다 보면 술 데이트 같은 거. 아, 맞아. 좋아. 편하게 맥주 마시고 그러고 놀고, 이제 뭐 소카 같은 거 빌릴 수 있으니까 면허 있으면 여행도 당일치기로 막 바다 같은 데 가서 보고 와도 되고. 뭐 꼭 당일치기가 아니어도 괜찮고. 이번에 계속 사강 들으면서 막 만나는 빈도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. 그 대신 핫함 있지. 페이스타임을 진짜 많이 하고 서로 재밌어해. 공부할 때도 그냥 줌 켜놓고 같이 공부하고. 그러거든. 사람 많은 데를 아까 말한 것처럼 못 가잖아. 그치. 그래서 본인 같은 자취생은 아무래도 집 데이트가 있어. 그러네. 집 데이트가 엄청 편해. 그러니까 밥도 해먹고 요리해서 요리 데이트도 가능하고. 재밌겠다. 쿠킹 클래스야 그냥 거의. 넷플릭스 같은 것도 보고. 아, 좋다. 일단은 불 바뀌었잖아. 아니 그래서 코로나 걸릴 일이 없다고. 사람이 많이 안 모이니까. 그치. 머리가 쓰레기네. 안전하게. 아니 나 아무 말도 안 했어. 나는 되게 자유롭게 내는 편인 것 같아. 되게 유동적으로. 그날 뭐 기분에 따라서 그런 것 같고. 오늘은 내가 쏜다. 어제 뭐 시험을 보고 왔어. 그러면 어제 시험 고생했어요, 내가 사줄게.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네. 한다거나. 여자친구랑 막 같이 돈 쓰고 그러는 건 되게 행복하고 좋으니까 다 사주고 싶고 막 그러지. 근데 나도 원래는 되게 용이랑 비슷했어. 번갈아가면서 자유롭게 냈었는데, 문제가 이렇게 내다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야. 그건 맞아. 나도 CC다 보니까 같이 송도에 있었는데, 송도에 있다 보면 일주일 중에 7일을 같이 함께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맨날 밥 먹고 카페 가고 밥 먹고 카페 가고 영화 보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나겠어. 그치? 하루에. 이제는 데이트 통장을 쓰고 있어. 돈을 좀 아껴서 쓰려고. 뭐 한 달에 뭐 얼마씩 이렇게 집어 넣어서 그 돈 안에서 생활하는 거야, 한 달에. 일단 제일 다른 점은 돈을 내가 벌면
괜찮아요. 금전적 여유가 생기는 만큼 뭐 데이트에 스케일 같은 것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더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든지. 그리고 이거는 약간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뭔가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.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졌고 그만큼 서로한테 투자를 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책임감이 조금 더 깊어진다 해야 되나? 이 마음이? 되게 대학생이 뭔가 자유로운 이미지가 있고 고등학생 때보다는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약간 책임감도 더 많이 커지는 것 같아.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먼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? 바라보고 있는 거야? 아니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책임감이 있고 생각도 깊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뭔가 관계에 대한 진전을 뭐 꿈꾼다든지 그런 것도 계속 꿈꾸는 것 같아. 약간 연애 초기의 그런 풋풋함. 이런 손만 약간 다 가서 사는 거고. 내가 미팅으로 만났다 했잖아. 미팅을 하고 바로 시험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해. 그래서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24시간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밤새서 막 공부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야. 근데 공부만 했겠어? 약간 잠깐 나가서 밤 공기를 쐬면서 걸어 산책 다니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. 근데 밤이 되면 약간 쌀쌀하잖아. 그래서 약간 이렇게 슬쩍 이렇게 있잖아, 약간. 아... 이렇게 걸기도 하고 지금 옷을 입어야지. 아 알겠습니다. 이제 약간 손이 이런 스케줄은 되게 좀 많이 설레지. 그냥 피카츄야. 화씨씨고 처음에 약간 조심스럽다 보니까 살짝 비밀연애 아닌 비밀연애를 했단 말이야. 처음에 그냥 친구처럼 걸어가다가 사람이 없어진 것 같다. 약간 여기는 우리 들키지 않을 것 같다 하면 이제 그 손을 또 잡는 거. 어떻게 약간 들켰냐면 연락실 그 끝나고 나왔는데 자연스럽게 여자친구 딱 머리 딱 쓰다듬고 있었는데 뭔가 찌릿한 거야. 돌딱 내리고 아무 일 없던지 걸어갔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카톡으로 아 맞다 비밀로 해줄게 아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약간 풋풋한 비밀연애였던 기억이 나. 다 같이 MT를 가거나 술을 먹잖아.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거나 호감이 있거나 그런 여자애가 술이 좀 취했어. 내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 애가 취해 보여. 그러면은 나 혼자 편의점 가. 그러고 이러고 야 땡겨봐 땡겨봐 이렇게 많이 먹겠냐 먹지 마, 술 그만 먹. 이러고 그냥 그렇게 마음을 표시했다, 뭐 이런. 만약에 이분이 만약에 형을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막 뭐야 재밌게 놀고 있는데. 그러니까 야 뭐야? 야 뭐야? 어, 아니, 그게 아니라 나 얘랑 놀고 싶어가지고.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연 안녕.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졌잖아. 책임져. 죄송합니다, 네 형님.